지적진을 따라 달인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달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뛰어다니고 불쑥불쑥 넘어다니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한 모습.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아내.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줄은 알았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아내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갑니다. 거의 걸어다니질 않으세요. 뛰어다니. 남편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좀 빨리 좀 오라고 막 재촉하고. 근데 왜 이렇게 재촉했나 하는 그런 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건 아니었는지 고마움과 미안함에 목이 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남편의 모습을 가슴 깊이 담아두려는 아내.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하는 이길령 달인.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이렇게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급작스러운 아내의 방문에 멋쩍어 하는 달인. 미안하고. 왜 뭐가 미안해? 열심히 일하는데. 아 이상해. 맨날 투정 부려서 미안해.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는 아내. 내가 속색이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미소가 번지는 달인. 주 아빠 사랑해요.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10년 전쯤에 들은 것 같은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육교위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부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달인. 아내가 다녀간 뒤라 그런지 더욱 힘을 내서 일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제 새끼들, 식구, 가정 때문에. 남자들이 보통 안 그런가요? 자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던데.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로 불리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내는 달인이 되나 봅니다. 밤낮없이 흘린 달인의 땀방울, 가족의 웃음꽃을 지켜내는 소중한 담비입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의류 크로트로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유초동 창의사그룹 수학팩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